교을 했던 루터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정말 극찬을 많이 했어요 로마서도 참 훌륭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16장을 이 6, 갈라디아서는 6장이거든요 6장으로 압축해놓은 더 골자만 이렇게 추려서 마치 종교 대헌장 어, 자유, 종교 자유 대헌장처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서신서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습니다. 파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 이 복음의 놀라운 요약이 이 선포가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악한 세대소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를 바라는 이런 선포가 갈라디아서 일장에서 나옵니다. 장 언제고 읽어도 감동스럽고 아주 충격적인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는다면 다시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이1장의이 5절에 있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말씀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주를 되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 구원받자. 그리고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외쳤던 게 복음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마치 율법을 지켜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흘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그 초신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몇 절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그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이켜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행위에 묶이게 해서 우리의 자유와 은혜와 선물을 빼앗기게 만들어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써장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확증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가 어저께도 어, 교회를 평생 다니신 우리 자매 모친을 어저께 이제 김제에서 계시는데 어저께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복음을 이제 그분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예수를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느냐고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가 있대요. 죄가 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인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아 조금 전에 예수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시다며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피 흘려서 희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딱되듯이더라고요그 말씀도 되세요.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아니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속죄해서 다 없애놓았다. 다 갚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 갚았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갚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까 됐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했다고 다 갚았다는 뜻이 아닌 걸로 자기는 생각이했 그럼 어떤 뜻으로 생각하셨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사명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부여한 임무를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해서 다 그렇게 이루어드린 거 아,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막힌 사명과 임무를 다 완수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뭐들어 오신 거냐고. 그 사명이 우리를 뒤에서 쥐값을다 청산해서 대속에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주를 이루셔서 다 완성하신 거 아니냐.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게 어, 우리 모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 그 목적 다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 그거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갚았다는 뜻이다. 다 갚았다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어 봐서. 구름은 없죠. 그래요. 그럼은 없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지금까지 70여 평생 쥐졌죠. 지금도 짓고 있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안 지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다청산하요다 갚으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히브리스를 찾아드렸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주를 이루사. 이루사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이루사. 다이루었다는 말은 영원한 속주를 이루사와 같은 거다. 같잖아요. 영원한 속주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 이렇게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앞으로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분이 깜짝 놀래요. 70여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건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신, 다 대속해 주신,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없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한다. 따라서 하십시오. 의롭다. 그분한테 따라서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봐주셔요. 의롭다고 해주셔요. 의롭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터끌만큼도 먼지만큼도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상태를 의롭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가 없다고 봐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휴게는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휴게라고 한다. 지옥 가던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는 것. 주인으로 살다가 평생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갈수 있는 거. 이걸 휴게라고 한다. 휴게. 휴게. 휘게. 이 휴게는 평생 한번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 거듭나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인 그 호적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 그리 이 구원은 절대로 바뀌거나 번복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라고. 한번 구원은 영원하고 한번 자식이 되면 끝까지 자식이고 그다음부터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 모친님이 술술 술술 자기 이름으로 다 말을 해요. 다 말을 해요. 다 풀려버린 거예요.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제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잘못하지요. 예수 믿어도 자녀가 되었어도 잘못하지요. 죄 짓지요. 엉터리 짓도 하지요. 그런다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거나,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막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이 다 풀어져갖고 자기가 다 설명을 해버려요. 죽어도 자식이지요. 영원히 자식이지요. 절대로 변할 수 없지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뒤에 어떤 잘못이 있고 엉터리가 있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변변치 못 오게 그렇게 살아도 이 구원은 안 변한 거 맞죠? 이분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핑계대서막 뒤지면 안 돼요.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엉터리 짓을 더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잘 살지. 아, 이다음그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분은. 다 자기가 입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엉터리짓 하지요. 물론 이제 그 부분까지 내가 못 풀어 드렸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았어도 연약하지요 잘못할 수 있죠 허물이 있죠 엉터리지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만 나를 영원히 신분적으로만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따라서 옵시다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신분저 칭의와 함께 이런 모든을 주셨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죄를 이기고 아직도 죄의 투정이 나오고 엉터리 짓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이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이 정욕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투정은 나올 수 있어도 우리가 육체의 일 가운데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령이 인치고 내주하셔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홉 가지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래서 다시 율법 강조 않고 할례 강조 않고 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할례까지 얘기를 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놓고 그것만 가지고 한대. 너희들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구원 받은 성도답게. 유대인처럼 저렇게 절기 지키면서 율법 지키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거저거 해야 너희 구원이 그럴듯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었다. 종욕도 죽었다. 다못 받겠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나.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런 논증을 하는 거야 이 갈라디아서가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요 계속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위 많이 한다고 해서 그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구원받을 때그 원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으룩담을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열매와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맥락이에요. 구원은 뭐 은혜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하고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뭐 큐티해야 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5장 이끝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5장 25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이 칼라디아스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성령받았지? <laughs> 성령으로 살아. 율법으로 살지 마. 할례로 살지 마. 쓸데없는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마. 그냥 성령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이 뜻이에요. 다른 다른 조건 붙이지 말라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인자 여기다 구체적으로 쓰는 게그 끝절 5장 끝절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가 죽었는데 다시 육체가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충동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끝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허영이 남아가지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가 비교하고 나이벌이식하고 경쟁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투기를 하고 투기심을 일으키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처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 나이버릇이까지만 안 돼요. 경쟁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극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발동하도록 동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시기심 다시 일으키고 허영심 다시 일으키고 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게 자꾸 자극을 하는 거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을 때 살던 원리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내박치듯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별볼일 없어. 아니, 지금도 나를 살펴보면 나도 별볼일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잘했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걸 교정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치 당당한 위치에서 그 사람을 취급하느냐?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잘못한 이 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가 이 6장 1절에서 특별히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잊어먹고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막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예수님 깔보고 그러다가 막 율법이 최고냐 할례가 최고냐 막그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줬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써있어요. 나는 그 그에 더 합당한 해석 같아. 우리 가운데서 잘못된 성도에 대한 취급도 되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따라서 덩달아서 할례 막 율법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숙한 너희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아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라면 어떻게 대하냐?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또 너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인 것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우월의식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거기에 들어보시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2 절은 또 그런 뜻이에요 2 절도 1 절하고 또 연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laughs> 바울 사도가 복음 전후와서 그렇게 복음 영접하고 어렵게 되고 막 구원 받아도 좋아했는데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막 헷갈리게 열지게 그 사람 덩달아서 쫓아댕기다가 엉터리 짓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 사람은? 무겁죠. 아주 떳떳지 못하죠. <laughs> 어정쩡하지요. 얼마나 마음에 짐이 눌리겠어요? 그런 사람 가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콧받치고 있게 하지 말을 라는 거예요. 그사람 다시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짐도 우리가 서로 나눠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볼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3절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뛰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교회 안에서 아까 율법주의에 빠졌던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잘못을 저질러졌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 나는 그래도 신앙이 나는 바로 섰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런 대로 내가 잘 감당하고 나는 달려가는데 너는 왜그 주제야? 너는 왜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그것뿐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내 자신을 살펴봐요.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으릅담을 얻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자녀라고 그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 정도 그나마 살지, 우리 가운데 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뒤집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건 자기 자신을, 너 알잖아, 네가 어떤 주제야, 지금도. 네자신의실태실태를 봐봐. 실상을 봐봐. 또 그렇지 않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있어도 내가 그 목소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다음 절이 이어지는 오 절이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가 자기 목소를 질으면그 자랑할 것이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헐 목소를 한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쓴 거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어떤 양상이냐면 어,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어, 참 다른 사람에게 우월의식 갖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될수 있냐면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범주에 처했어요. 연약함에 빠졌어요. 그럴 적에 거기 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면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 잘 섬기고 달려가는데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당신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고 그, 그 사람을 일으켜 주야 하는데 그냥 그 사람 내, 내 수준은 당신 옆에 갈 수준이 아니야 당신은 그것밖에 못 살잖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지 말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요 지금 연약함에 빠져 있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아까 근심을 한다든가, 범죄에 빠졌다든가, 교회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어. 어떤 성도가 와서 짐을 지어주고 싶어요. 아유, 형제님, 우리 힘 있게 달려갑시다. 더 이상 거기에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아, 털털 털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그렇게 신세 질 만한 사람 아닌데. 그래도, 나도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내가 누구의 동정을 받거나 누구의 기도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이이 이 강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 온 사람을 향해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옆에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도 지적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 자신의 자존심이 마저 남아서 아직도 다른 성도의 도움이나 기도나 그 짐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선언 소원을 거절하는 이런 교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는 지적요 그리고 여기 어떤 학자는 참 놀라운 표현을 썼다. 다른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줄,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다. 다, 따라서 봅시다. 다른 성도의 실패를 통해서 기뻐하지 말라. 이게 그 뜻이래요. 다른 성도가 넘어져서 실수했어쥐져어아 그래요. 아, 저, 저 형제가 참 거기에서 아주 요기는 역할인데, 아 이제 그데내 차지 됐다그그 그, 그 담당 그포지션 그 내가 이제 해야겠다. 이름만 갖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넘어졌을 적에,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어떤 성도가 범죄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나하고 나이 버렸는데 이제 나한테 쳐졌어 이제 내 뒤로 가야 돼. 내가 앞섰어. 이런 비교의식 같지 마라. 우월의식 같지 말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은근히 꼬소름해하지 마아라 그건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내 나의 잘못도 있다. 내가 잘못 동역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 옆에서 세워졌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동질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서 다시 일으켜 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슬픈 교회를 많이 봤어요. 슬픈 교회, 애석한 교회. 어떤 교회의 리더들은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선희에 이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만 살아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따라서 보다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아요 죽어도. 그 사람 교회 생활에서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도 되어 있고 목회도 목 목휘도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흔적이 없어요. 착한 일을 흔적이 없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그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또 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그에 톱니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틀리고 그러면서 실수도 할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거칠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안해 가지고 그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 뜻이에요. 이, 이 본문이 그런 뜻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학자들이 다 그렇게 풀이를 해나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풀이를 다할수 있나? <laughs>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성품,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육신적인에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엉터리 짓이다 그러다가도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착한 마음 먹어야지. 착한 사람 돼야. 하나님 자녀답게 해야지. 토리키는 거예요. 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실수 안고 뭐 우리는 뭐 오류가 없어서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되셨죠?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람 의식에서 뭐 행동하고 누구고 비교해서 라이브 시 가지고 경쟁하고 그래갖고 막 서로 사람 앞에서 사람 살펴서 사람 비교해서 우월의식 갖고 열등의식 갖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허영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요? 세상만도 못한 거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동역해주고 세워지고 짐을 나눠지고. 그런 우리 온골울 성천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